온조한 조보아 결별 공식 인정. 온조한과 조보아가 결별했다. 20일 온조한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와 조보아의 소속사 사이더스 HQ 측은 결별을 공식 인정했다. 양측은 두 사람은 연인에서 동료로 돌아갔다며 구체적 결별 시기나 이유는 개인적 사생활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. 두 사람은 2014년 TVN 잉여공주에서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해 3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. 온조아는 지난해 SBS 드라마 미녀 공심이 영화 시간 이탈자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. 조보아는 역시 지난해 MBC 몬스터, KBS 우리 집에 사는 남자에 출연해 활약했다.